그러니까 신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이게끔 오는 게 있고 예언을 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 예언만 하면서 있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온단 말이에요. 사람을 병을 나사주면서 중생하고 인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크게 키워가려고 오는 이제 이 신이 있고 전부 다 틀린 거죠. 이게 나라에 전부 다 힘이 될 수 있게끔 써야 되는데 이런 걸 바르게 쓸 줄 몰라가지고 전부 다 무시당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. 큰 힘을 가지고 무시당하면서 사는. 왜? 내가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쓰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주고 얼마 받아보니까. 에? 점 치주고 그 실력을 갖고 점을 치주고 얼마를 받아보니까 점쟁 이래야 되는 거라.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주고 얼마를 받아보니까 환쟁 이래야 되고.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좀 더 신이 내리 써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글을 쓰는 이거 문신이 내리 써야지 네가 이게 문장이 나와. 그래 이 사람이 키를 잡을 때까지 신이 딱 발복할 때까지 이걸 갖다 그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 딱 잡으니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내려가는 것. 그래서 최강구를 금방 쓰는 거예요. 이게 안 오면 안 나가 이게. 너가 생각으로 쓰는 게 문장이 너무 반하게 모네요. 신기가 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. 그래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이게 가수 이제 노래를 막 이렇게 해갖고 취임을 한다고 하는데 지는 잘 불렀다는데 사람들한테 안 믿기는 거라. 왜? 신기가 들은 에너지가 없어. 너희들이 알아서 만드는 거야 이게. 근데 이제 이거 저거 누구의 죽은 저거 이거 그 색소폰도 불고 이거 작곡하던 박준석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저 노래 몇 곡 만들었어요? 계산으로 따지면 안 나와. 이 사람들이 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. 뭐를 탁 보면 감을 탁 잡으면 금방 나와버리기 노래가. 이 시대적으로 전부 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.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신들이 이게 내리서 갖고 그때 인재로 그 시대를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이런 신들이 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렇게 뭐 그 사람들 곡을 받아 갖고 이렇게 갖고 내가 줄을 서는 이유는 그 사람 줄을 딱 쓰면 나는 뜨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 곡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이 사람 곡만 받으면 떠는 거라. 왜? 신곡이거든 이게. 신곡한 게 새로 나온 곡이 아니고 신이 만들어준 곡이라 이 말이에요. 이건 떡에 대가 있는 거야. 근데 줄을 잘 타야 돼. 이제 요런 거.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가수들이 딱 이런 걸 잘 받으면 어떻게 되냐. 내가 노래를 부르러 가는데 구신을 만나. 이건 뜨는 겁니다. 구신 신기로 해갖고 받은 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취임을 하려고 뭔가 이거 저 뭐 이거 녹음실에 가갖고 이거 작업하러 가는데 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. 이때 뭐가 신을 보는 거라. 구신도 보이고 뭐가 이거 구신 본 거는 떠. 요래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. 이 신들이 이렇게 참여해갖고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취임을 하고 내가 연습하러 가는데도 구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. 그럼 뭔가 가다가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뭘 봤어? 너 뭘 본 것 같아? 잘해 좋은 거 본 거라 이게. 이걸 본 곡은 무조건 뜹니다. 그러니까 이 신들하고 같이 일한 거는 세상에 그냥 빛을 발한다 이 말이야. 인간 계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이게. 그래서 요걸 취임을 해갖고 판을 깔면 이걸 잘 팔리도록 사람들이 들으면 좋게끔 이 마음도 막 열게끔 이 작업을 신들이 다 같이 하는 거야 지금 이게. 저 노래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좀 뭐 흥분을 해서 안 신기가 있거든. 그래서 그런가.
이게 요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촬영을 할 때 구신을 본다든지 요런 것들은 그 작품 뜹니다. 그렇게 이제 노래 같은 거 이게 뭐 이런 거 판 만들 이거 뭐 요새 판 안 만드나 뭐 만드나 이게 뭐 이래 그 녹음하고 이럴 때 뭐 그런 거 작업할 때 구신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뜨고 맹성한 거는 잘 안 돼. 안 뜨는 길. 작업할 때 보면 벌써 이 뜬다 안 뜬다 딱 나와. 그 작업을 하는데 막 구신도 보이지, 막 그냥 신나지. 이런 게 막 이루어지거든, 이게. 이건 떠요. 근데 맹성하게 하는데 자꾸 엔진하고 막 뭔가 짜증나, 안 떠. 너 치 아파야 돼, 그 노래가. 이게 우리 민족이 일어나는 모든 요, 이제, 상황들, 일들이에요. 그러니까 신의 힘을 얻었으면 너는 빛나. 발복한다. 응? 그 힘을 잘 우리가 쓸 줄 알아야지. 이걸 밀어내려고 드는 놈, 미련한 놈. 신하고 싸우는 놈만큼 미련한 놈 없어요. 응? 신은 우리를 보는 데 있지. 우리는 저 구신을 못 본다. 그거하고 왜 싸우노? 싸우려고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야지. 니는 안 보이는 거하고 싸우고, 쥐는 나를 다 보고 있고, 누가 이길 것 같아? 아이고, 그걸 신하고 싸운다. 아이고. 미련한 놈들. 신은 잘 어루만지면 내한테 유익하게 돼 있고, 잘못 만지면 내한테 독이 되고, 그런 거라. 해를 당하고. 내가 누구 같냐? 내가 천간 같냐? 저쪽에 또 땅간 같냐? 천간 지지 기운을 다 받아갖고 스승을 만났는데 네가 뭐를 더 받는단 말이야? 그 미련한 놈 아니야? 그걸 받아 매실 줄 아는 내가 그런 마음을 털어야지. 예,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이 신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미친 게 이 취급받고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해갖고 살살살살 벌어가지고 누굴 또 갈라주고 이렇게 하는 건 동자가 하는 짓이거든. 그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른 이 대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어릴 때 니한테 붙이는 동자가 아주 애살스럽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애살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 거야. 이제 그 동자가 그렇게 깨롱깨롱 해갖고 아프다가 뭐 이카다가 죽었거든요. 이게 글마가 내하고 붙어갖고 만날 그 잔병치리 잘하고 뭐 이카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막 하고 이렇게 아주 똑똑한 짓을 하거든. 그래서 동자하고 놀았던 거야 그게. 근데 이제 자꾸 커가면서 이제 이 이제 대신들이 자꾸 작용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언제 이제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뇌한테 가름이 딱 잡히는 거지. 어떤 대신이 내리서서 주장이 되고. 그러니까 내 이제 본 이제 그 주장신이 내 육신에 차고 든다 이 말이야. 요때 확 열리는 거라. 이때 경험을 하는 게 이 대자연의 이 빛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자도 있고, 이 자네 또 그 빛을 열 때 한번 있었을 걸, 그 팔공산에서 열어줬지. 팍 빛이 열리갖고 막 이럴 때, 요럴 때 이제 이 가름을 타고 딱 차고 들 때 그런 거란 말이야. 어릴 때는 동자가 와가지고 이 신동 역할을 했거든. 이 동자가 굉장히 똑똑한 동자가 있는 거야. 그렇게 책을 딱 보면 다 보이는 거라. 그냥 뭐 이렇게 갖고 그냥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 답안이 요 허공에 다 보이는 거라 이게. 써면 돼. 근데 뭐 하려고 공부를 해?
그렇게 이제 어릴 때 내가 신동인 거라. 그렇게 뭐든지 1등하고 2등은 없는 거야. 그렇게 난 부름을 사고 다니는 거지. 그러니 농띠를 치는데 지금 맨날 1등 안 해, 지금. 맨날 극장 가고 야구장 가고 이 지랄 하며 공부하고 온 것 마냥 깨끗하게 돌아다니며 책은 책장도 안 넘기고 지랄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 되면 한 번만 써 DB 보면 되는 게라. 그러고 나면 내려가서 그냥 다 보이니까. 이런 게 이제 신동들이 어릴 때 온 사람들. 그냥 공부신이 온 거지. 이런 사람은 뒤에 차고 들어온 게 높은 대신들이야.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있고 동자들이 나서 갖고 설치는 거지. 이 동자가 엄청나게 영직한 거야. 고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내한테 이제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딱 해갖고 신장이 딱 차고 드는 이제 진짜로 내 몸주신으로 들어오는 요럴 때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지. 차원 세계도 왕래를 하기도 하고 해가 막 꽉 내 욕심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야. 뭐 어떤 거는 막 산에서 호랑이가 나오지만 내 품에 확 들어와 보는 수도 있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이런 용이 막 확 날라갔고 막 가슴으로 들어온데 내가 막 기절해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지.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이 차고 들 때 신장으로 네 몸주로 들어올 때 이럴 때 깨끗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크게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너의 실력만큼밖에 못 쏜다라는 거지. 이때 누가 인연이 돼갖고 스승이 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힘을 쓰는 게 이제부터 달라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요는 스승을 못 만나면 네가 어디까지 네가 클 수 있는 거는 항상 누구든지 한계가 있는 거야. 너의 그릇만큼의 기본적인 한계. 여기서부터 두근다시 못 나가는 거야. 이때 이제 답답은 미치니까 찾아 헤매는 게 스승을 찾고 있는 거야. 이럴 때 막 절로도 가보고, 막 깨치다는 중도 찾아가보고,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, 이제부터 이렇게. 기공으로 막 확 열었다, 이렇게. 그게 진짜 열린 긴가, 그것도 가보고. 그렇게 기하고 노는 놈을 만났네. 근데 나도 또 기하고 노네. 이런 걸 분별을 할 줄 모르면 내 인생에 시간만 낭비한다, 이 말이야.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. 이제 대자연의 모든 것을 오로 이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어떤 것도 다 풀어내는 거야. 맥히면 힘을 못 쓰는 거야. 맥히면. 신이 들어와서도 그 기운에서 딱 어느 선에 가서 맥히면 인자부터 힘을 못 써. 이제 요 맥힌 걸 따면 다시 올라가는 거지. 이제 그런 거니까. 어릴 때 이제 경험한 것들을, 아, 이게 무엇인지 탁탁탁탁 이제 전부 다 이제 짚고 탁 넘어가고,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. 앞으로. 빛나는 사람. 세상에 내가 빛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커가야 된다 이 말이야.